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은 퀸루앙 Z4라고 하는 이어폰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어폰은 중국 이어폰이고 차이파이가 요새 좀 유명하죠. 뭐 QCY도 그렇고 원모 같은 것도 차이파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뭐 자세하게 모르지만 심갓 그리고 뭐 수어루 이런 메이커의 중국 이어폰들이 꽤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퀸루앙이라고 하는 전 처음 들어본 메이커긴 한데 이 이어폰을 보내줬어요, 중국 업체에서. 그래가지고 요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얘가 지금 알리에서 한 63,000원 정도에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렴한 애는 아닙니다, 차이파이 치고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여기 막 뭐 중국어로 써 있는데 아마 뭐 하이파이 이어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퀸루안 뭐 이렇게 써 있고, 딱 보면은 패키지는 뭔가 그럴듯합니다. 조그맣지 않고 상당히 조금 볼륨감이 있는 그런 패키지예요. 참고로 이거 소개시켜 드리기 전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랑 헤드폰들을 살짝 소개시켜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음악이라든지 음악 감상 이런 이어폰 헤드폰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음악은 좋아하고 자주 들어왔고 예전부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음향기기 그런 거는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제가 하는 말을 어느 정도 믿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이렇게 평가하겠지라든지 뭐 이런 기준선을 삼을 수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겁니다. QCY-T13 요 이어폰이고 요거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들 인정하실 거예요.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그런 제품이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요거는 QCY-T13은 굉장히 유명해서 ANC도 나오고 ANC2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죠. 그 정도로 잘 팔린 스테디셀러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요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원모어죠. 원모어 소노플로우 헤드폰이 되겠습니다. 요건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원모어의 헤드폰이다. 요 헤드폰은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이죠. 블루투스 헤드폰이고 요런 거를 장착해가지고 유선으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요런 헤드폰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요즘 날이 풀려서 잘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겨울 요때 자주 사용했었던 그런 헤드폰입니다. 요거는 아마 가격이 얼마였더라? 제가 아마 한 7만원대에 아마 구매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다. 근데 요거는 그렇게 음질이 좋진 않아요. 노이즈 캔슬링이라거나 디자인이라거나 그거는 일반적인 기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고 음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랫한 그런 음질을 들려주는 제품이었다. 원모 소노플로우. 그 다음은 요 제품이에요. 보스의 어라운드 이어 2라고 하는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유선 이어폰 제품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꽂아가지고 듣는 유선 이어폰 제품인데 요 제품도 한때 많이 사용했었죠. 보통 이제 보스라고 하면은 저음이 굉장히 강렬하다 이런 인상이 있는데 요 보스의 어라운드 이어 2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플랫한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는 헤드폰이었고 요 제품도 잘 사용하다가 이제 유선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게 돼가지고 요 제품도 이제 잘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요 제품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보스 같은 막 강렬한 저음 이런 걸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 제품이에요. JVC라는 브랜드의 이어폰이고 귀에다가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스포티 타입이고 저는 운동할 때 쓰려고 구입을 했어요. 모델명은 HAEBX86 이라는 제품이고 저는 조깅할 때 주로 썼어요.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고급 제품은 아니고 아마 가격대가 한 2만원대 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질은 그렇게 좋진 않은데 요 제품은 운동할 때 쓰려고 구입한 거라서 그렇게 음질을 따지는 그런 제품은 아니었는데 뭐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운동할 때 쓰려고 한 거라서 음질도 사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좋지도 않지만. 마지막으로는 요 소니의 이어폰이 되겠습니다. 소니의 이어폰이고 요 제품은 소니의 XB90EX라는 제품이고 굉장히 저음이 강렬하기로 알려져 있는 모델인데 근데 얘는 저음이 강렬한 거 치고는 나름대로 밸런스가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제품이고 가격도 아마 한 10만원 정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제품도 제가 잘 쓰고 있었던 제품입니다. 요즘은 역시나 잘 안 쓰죠. 이제 유선 이어폰을 잘 안 써서. 그래서 요 정도를 제가 썼었고 이거 이외에도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이 꽤 있는데 뭐 그것들을 전부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제가 현재 가지고 있고 보여드릴 수 있는 거가 요 정도다. 아 맞아, 하나가 더 있다. 잠깐만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건 음향하고 그렇게 큰 관계는 없는 거라서. 마지막은 요 제품입니다. 얘는 이제 게이밍 헤드셋이고 로지텍 G933이라는 모델입니다. 얘는 이제 게임할 때 주로 쓰는 모델이라서 음악 감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모델이긴 한데 얘는 음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악을 듣기 위한 헤드폰이 아니라
정말 게임을 위한 그런 헤드셋이기 때문에 얘로 뭐 음악을 듣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사용했던 적이 있다. 예, 요 정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비싼 건 없어요. 근데 비싼 하이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막 뭐 프로듀서 DK 채널 이런 거 보고 하거든요. 단지 살 돈이 없을 뿐이다. 기회가 있으면 나도 사고 싶다. 그래서 네가 막귀냐 어떠냐라고 하시면 막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살 때는 어느 정도는 따져보고 삽니다. 무조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비싼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뭐 그렇게 음향이나 이런 거에 조예가 있는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완전 모른다?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생판 초짜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일단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비닐부터 좀 뜯어야 될 것 같네요. 으쌰, 뜯어볼까? 어떻게 뜯으면 좋을까? 여기를 이렇게 해서 뜯어볼까? 이렇게 해서 쫙 뜯으면 되겠죠? 우와, 뭐야, 안 뜯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기면 되겠죠? 쫙 해가지고 패키지가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샥샥 벗겼습니다. 벗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키지가 나오고 있고요. 열어볼까요? 어떻게 여는 거냐? 아, 이렇게 슬라이드 형식인 것 같은데? 이렇게 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이렇게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로 여는 건가? 어떻게 여는 거지? 아, 여기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열어볼게요. 샤 따다. 오, 뭔가 패키지가 그럴싸한데? 여기 뭐야 이거는? 패키지에 좀 힘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싸구려 느낌은 아닙니다. 뭐야 이거는? 뭐가 막 써있는데 중국어라서 읽을 수가 없어. 주의사항 써있고 착용법 이런 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착용법 이게 나와있죠? 귀로 이렇게 돌려서 차라 이렇게 나와있고 케이블 분리형인 것 같아요. 케이블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건 뭐야? 보증 이런 거 서류가 있고 이건 무슨 QR코드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집어넣을게요. 이거를 집어넣고 일단 여기 유닛이 있죠? 여기 유닛이 있고 얘는 뭐냐? 얘는 뭘까요? 잠깐만 번역기로 좀 봐야겠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여기 막 뭐가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번역을 좀 해볼게요. 구글 렌즈로 번역을 해봅시다. 일단 이거는 교체 가능한 필터라고 하고 분석력을 강화하고 분리도를 향상시키고 악기 음악 사운드를 아름답게 만든다고 해요. 이거 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나 봐요. 그렇게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건 뭐냐? 이건 뭔가 균형 잡힌 확실하진 않은데 얘는 업체 스페셜 TV라고 하고 얘는 밸런스가 잡힌 TV인 것 같고 얘는 뭔가 투명함이 강화된 그런 TV라는 것 같아요. 번역기를 사용한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 스페셜 TV라는 걸 써가지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케이스인가? 여기 케이블이 들은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케이스가 좀 괜찮은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안에 케이블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죠? 케이블이 상당히 무거운데? 그리고 얘는 뭐야 또? 아, 뭔가 왼쪽 오른쪽 구별하라는 그런 건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 홀더도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이런 류의 커스텀 케이블? 커스텀 이어폰 이런 거를 잘 써보지를 못해가지고 막 자세하게 알진 못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케이블이 있네요. 재질은 뭔가 비닐 같은 느낌? 이런 식의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다가 이제 유닛을 끼우는 거겠죠? 왼쪽 오른쪽 여기에도 레프트 라이트가 있을까요? 줄에 써 있을래나? 볼까? 여기 써 있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유닛을 끼우는 거겠죠? 유닛을 한번 빼봅시다. 짜잔 요거를 교체하는 건가 보다. 요거랑 얘를 교체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얘가 디폴트니까 디폴트로 들어봐야겠죠? 예, 디폴트로 들어봐야 되겠고 유닛은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잘 보이실래나? 좀 무게감이 있어요. 여기가 라이트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보니까 10mm 다이나믹 유닛을 썼다고 해요. 그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한번 끼워봅시다. 이런 식으로 끼우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끼워보겠습니다. 끼우고 스페셜 팁의 중간 팁으로 써볼까? 이게 중간 팁인 것 같죠? 얘를 한번 써볼게요. 스페셜이라고 하니까 팁을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들어가라 이 팁이 잘 안 들어가네. 오, 들어갔다. 힘들어. 예, 이렇게 케이블이랑 팁을 끼워봤고요.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고 감상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들어보고 왔습니다. 제가 원래 두세 곡만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열 곡을 넘게 들었습니다.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좀 너무 말도 안 되게 좋아.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거? 안 좋게 말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좋게 말하는 게 어려워 오히려. 왜냐면은
특히나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 관련에는 잘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좋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저의 수준 아시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QCY-T14, One More Sonoflow, Bose Around Ear 2 이 정도 듣는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개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조금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차이파이의 수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헤드폰, 모든 이어폰보다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그냥 체급이 달라요. 체급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체급이 다른데 약간 우리나라 현대 소나타 있잖아요. 현대 소나타. 현대 소나타도 뭐 얼마나 좋겠어요. 현대 소나타가. 근데 난 지금까지 모닝을 타고 있었어. 모닝 타다가 갑자기 소나타 타니까 너무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지금 그런 느낌이야. 지금 조금 황당한데 일단 해상력이 미쳤습니다. 해상력이 미쳤고 안 들리던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고 그래요. 사운드도 되게 좋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좋아. 그냥 다 좋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요 스페셜 팁이라고 하는 요거를 끼우고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쓰겠더라고. 이거는 일단 고음이 엄청 올라가고 귀가 아플 정도로 해상력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못 쓰겠더라고요. 약간 보니까 보컬을 강조하고 해상력이 높다 이런 폼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걸 들었는데 이거는 한 두 곡 정도 듣고 못 들을 것 같아요. 귀가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포기를 했고 가장 밑에 있는 얘는 뭔가 통투자연 이렇게 써 있고 증강 중고역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중고역대에 특화된 팁인 것 같은데 요것도 조금 애매했어요. 가장 좋은 게 얘였어. 뭔가 밸런스 타입인 것 같은데 저역도 어느 정도 살려주고 너무 날카로운 소리 같은 것도 좀 줄여줘가지고 밸런스가 가장 좋은 게 이 가운데에 있는 팁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끼우고 들었는데 요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냥 다 좋았어요. 안 들리던 악기 소리, 안 들리던 숨소리 이런 거 다 들리고 음질도 그냥 좋고 블루투스 이런 것만 듣다가 오랜만에 이런 유선 이어폰으로 들어보니까 그냥 체급이 다르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비교군이 없어가지고 이게 짱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세요라고 말하긴 좀 그래. 이거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약간 중국의 다양한 이제 이어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심갓, 수어루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이걸 들어보셔도 되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데 그런 애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근데 혹시나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내가 지금 들어본 차이파이 유선 이어폰이 이거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짱 좋아요라고 하기엔 조금 그래. 근데 확실한 거는 뭐 QCY, 원모어, 소노플로우 이런 애들보다는 그냥 개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 JVC 그리고 소니 XB90EX 그리고 보스 어라운드 이어 2 그리고 로지텍 G933 이런 애들이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그냥 체급이 달라. 그냥 얘가 그 중에선 제일 좋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음향기기 중에 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악을 듣다가 계속 듣게 되더라고. 음악을 너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이걸 들었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거 중국에서 보내주신 거라서 안 좋으면 좀 깔려 그랬거든요. 왜냐면 까도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 사람들이 뭐 한국어를 알겠어? 그래서 상관없이 했는데 좋은 거를 어떻게 좋은 걸 어떻게 그래가지고 결론 좋았다. 이게 중국의 기술력입니까? 6만원이라서 좀 세기는 한데 그 정도 값어치 하는 것 같아요. 이거 6만원 정도의 음질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를 무슨 다른 회사가 만들었으면 훨씬 두세 배 더 비싸게 팔아도 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 느낌엔. 근데 물론 비교군이 없어요. 비교군이 지금 아시다시피 뭐 QCY나 원모 소노플로우는 이제 블루투스 헤드셋이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소니 이어폰이나 JVC 이어폰은 너무 오래된 옛날 제품이라서 그때랑 지금은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하기도 조금 그렇고 보스 어라운드 이어 2도 조금 거의 한 10년 정도 더 된 제품이라서 그거랑 비교해서 좋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비교군이 없어서 정말 죄송한데 그냥 좋습니다. 지금 저의 수준에서는 되게 좋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뭐 그냥 모닝 스파크 타다가 소나타 타니까 그냥 다 좋아 보이는 느낌? 근데 또 그랜저 타시거나 BMW 타시거나 제네시스 타시는 분이 보기에는 우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좋은데요 그냥
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완전 좋다. 예. 그리고 폼팁은 요 가운데 있는 거 밸런스형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조금 관심이 가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나중에 제가 좀 기회 있으면은 다른 중국 이어폰들도 제가 좀 구매를 해가지고 들어보고 정말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애들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올라간 건지 이게 사실 별거가 아니었는지 얘 별거 아니고 다른 애들은 훨씬 좋은데 네가 들어본 게 없어서 지금 이걸 좋게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애 중에서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비교군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제일 좋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상당히 놀랍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요 필터는 끼워보지 않았는데 얘도 한번 나중에 끼워보고 뭔가 얘는 조금 다르더라 하는 게 있으면은 얘도 한번 끼워보고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얘까지는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어쨌든 요 퀸 루안 Z4 이어폰 생각보다 엄청 좋았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란에다가 요 제품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얘가 지금 32옴이에요. 32옴인데 원래 32옴 정도는 울려주는데 문제가 없어야 되거든요. 미니 기기에서는. 근데 얘가 제가 들어보니까 실내에서 들을 때는 요 정도로도 상관이 없긴 한데 외부에서 들을 때는 약간 소리가 작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를 좀 울려주려면은 꼬다리라든지 요런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얘를 구매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으실 분들은 꼬다리나 요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DAC 꼬다리죠. 그런 거 파니까 얼마 안 할 거예요. 싼 거는 한 1-2만원 하는 애들도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집 안에서 실내에서 들으실 분들은 꼬다리 없어도 충분히 울려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지금 이거 제 방에서 조용한 데서 들었는데도 거의 최고 볼륨에서 한 두세 단계 정도 내린 음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조금 이제 볼륨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 퀸 루안 Z4 요 제품 잘 들어봤고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랬다. 근데 요 정도는 요즘 중국 차이파이들은 다 해주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요 Z4 요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음향기기 중에 최고 음질이에요. 그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